자,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왜 영어 원서책을 꼭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냥 어느 정도 How are you? Fine, thank you. 뭐 How much is it? 얼마예요? 뭐 What is the weather like? 날씨 어때요? 이 정도 수준만을 갖다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만을 하길 원한다 하면은 원서는 읽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건요. 정말로 내가 좀더 원어민에 가깝게 그 사람들의 말하는 법들을 이해하고 싶고, 그 사람들처럼 얘기하고 싶고, 그 사람들과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공감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은 영어 원서는 반드시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큰 어학원에서 토익을 가르쳤습니다. 900점 이상 점수를 받은 학생들도 근데 영어 회화나 영어를 이렇게 말을 해보면은 그렇게 잘 하지 못해요. 그렇게 근데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길까? 물론 개중에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전반적인 사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까지 잘하지는 못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는 거의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면서도 저희는 영어 소설책 한 번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읽으신 분이 없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해리포터, 지금도 제가 해리포터 영상을 올리고 있긴 한데 원서 읽기 해리포터 첫 장부터 막히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리고 나서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을 갖구나. 영어적인 표현들, 영어적인 그 물론 우리가 단어를 암기를 했지만 그 단어를 갖다 활용할 수 있는 법을 갖다가 원서를 읽음으로써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그 교과 과정을 보면요. 굉장히 그 지문이 짧아요. 그죠? 물론 이제 영어를 배운 사람들한테는 길게도 느낄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하고 내가 정말로 정서적으로 내가 공감한다. 그렇게 느끼시는 학생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견학 이야기도 하겠고, 짧게, 그냥 기본적인 다른 문화 소개하고, 이 정도로 끝나지, 내가 이 주인공의 감정을, 아, 좀 이해하겠다. 이때, 맞아. 이때 좀 창피한 상황이지. 아, 이때 이런 상황이지.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영어식으로 표현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첫 번째 이유는 공감적인 그 정서적인 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 원서를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듣기. 물론 듣기는 많이 들으면 물론 도움이 됩니다. 듣기는 많이 들으면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읽기하고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읽기하고도 연관이 있느냐? 우리가 만약에 책을 읽다가 아니면은 영문 소설을 읽거나 영문 뭐 잡지나 신문을 읽을 때 한눈에 이렇게 쭉 보면서 바로바로 이해가 되나요?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되고 다시 한번 짚어보고 다시 한번 이게 뭐였지? 이렇게 이 단어가 뭐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요. 우리가 그걸 들었을 때 만약에 CNN 방송 아니면은 그 대화들 그 원어민들끼리 대화를 들었을 때는 거의 한 80%, 90% 이상은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물론 영화 보거나 대부분 대충 몇 단어를 듣고 나서 자기가 유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운이 좋으면 맞을 수 있는 거고요. 운이 좋으면 맞추는 거고 그냥 대부분은 그냥 몇 단어 들어가지고는 그걸 유추해내거나 정확하게 그 뜻을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영어 원서는 라이팅, 글쓰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그 학생들 보면 글쓰기를 시켜보면요. 대부분 자기 이름 쓰고 자기 좋아하는 거 쓰고 뭐 쓰고 그 정도로 끝나요. 그죠? 물론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거나 굉장히 복잡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문장을 쓰기는 어렵겠지만은 자, 그 이유는 책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책을 읽지 않아서. 왜? 책을 읽어야만이,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아,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구나. 그리고 이때, 이 단어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구나. 그런 걸 배우게 되는데, 자, 언어는 제일 처음에 모방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은 정말 친구들이 그 유명한 이야기 하면 금방금방 따라해요. 다 모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읽지 않은 애가 전혀 그 영어적인 개념이 없고, 영어적으로, 그 영어권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 상황에서 글을 쓰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그리고 거의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영어 작문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겁니다. 물론 그 밖에, 더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세 가지,
세 가지에 오늘 이번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영어 사이트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영어 사이트에서 보면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 이제 영어를 이제 완전히 왕초보여서 이제 조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영어 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요, 뭐 기본적인 말들, 뭐 자기 이름 말하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표현을 하는 것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표현만을 가지고 이제 외국에 나가서 특히 영어권 쪽에 가서 말을 갖다 유창하게 할 수 있다? 저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거기서 만족을 하시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시면은 그럼 충분합니다. 그 정도 영어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정말 저 사람들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싶고 저 사람들하고 끼어서 저 사람들 사이에서 영어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제가 영어 원서 읽기 강추해 드립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시작을 했으면 꾸준히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영어 읽기를 갖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